목요일 새벽부터 금요일 아침 사이에 폭설로 7일 밤부터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급강하한다고 국립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눈폭풍은 뉴잉글랜드 쪽으로 이동했지만 7일 오후부터 바람이 돌풍으로 바뀌며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기상통보관들은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에는 간밤의 폭설 여파로 눈길 차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뉴저지주 남동쪽 브런즈윅의 18번 도로에선 트레일러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한동안 차량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아침 8시경 뉴저지 턴파이크에는 시간당 1인치씩 눈이 쌓였고 턴파이크를 제외한 주요 간선도로에는 상업용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간밤의 폭설로 주내 학교들도 등교 시간을 오전 11시로 늦추거나 등교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는 등 일정 조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국립기상청에서 발표된 적설량에 따르면 몬머스 카운티 웨스트 프리홀드에 7.6인치, 글로스터 카운티 윌리엄스 타운에는 6.5인치, 버겐 카운티에는 6.1인치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한인타운 밀집 지역에 폭설로 인한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많은 양의 눈으로 거리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 상가 밀집 지역이 여느 때보다도 한산했습니다. 브로드 에비뉴의 한 식당 대표는 갑작스럽게 내린 눈으로 오늘 하루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폭설이 덮친 뉴욕의 아침 풍경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폭설에 대비해 수백 명의 시청 직원들이 밤새도록 도로에 소금을 뿌리고 웨스트사이드 고속도로 입구에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위한 간판을 설치해 큰 사고에 대비할 수 있었다고 위생국은 밝혔습니다. 에드워드 그레이슨 뉴욕 위생국장에 따르면 이번 폭설로 퀸즈와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라가디아 공항의 적설량은 8.4인치, 브롱스는 7.1인치, 맨해튼 미드타운은 6.2인치를 기록했습니다. 6일 저녁 필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립기상청은 뉴저지 21개 카운티에 대설주의보 또는 대설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눈은 멈췄고 기상특보는 해제됐지만 오늘 밤부터 강추위가 예상된다고 국립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뉴저지 북부지역의 오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다가 밤에는 10도 미만으로 급강하해 빙판길 운전에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고 국립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 이달 들어 두 번째 추위가 됩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